고양이 뉴스에서 임성근이 도대체 왜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방어해줘야 될 존재가 됐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을 제시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가봅시다. 전체 화면으로. 2024년 6월 21일 최해병 특검법을 위한 법사위 청문회에 드디어 의문의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뒤 언론에 아주 특이한 카톡방이 공개됩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주최하는 골프 모임을 공지하는 카톡방입니다. 이 카톡방 내용대로 임성근이 실제 골프를 친 내역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주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 해병대 출신만 모여있는 카톡방에 이종호 씨가 3분의 1 체크하고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엄청 궁금했습니다. 이종호 씨는 블랙펄 인베스트라는 투자 부티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차 주포입니다. 그래서 3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말이 혹시 주식과 관련 있는 건 아닐까 해서 찾아보니 3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주식은 3부 토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카톡은 5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주식장은 월요일부터 시작하니 더욱 3부 토건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5월 15일을 기점으로 3부 토건의 주식 차트를 찾아봤습니다. 주식 차트를 보니 왜 체크하라고 했는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이종호 씨의 3분의 1 체크하고라는 카톡 메시지가 있고 4일 뒤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3부 토건의 주가가 갑자기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런데 이종호 씨가 체크하라고 한 16일에는 주식 차트에 딱히 특이한 일이 없는데 왜 체크하라고 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아주 기괴합니다. 3부 토건은 예전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였는데 2023년 5월 16일 우크라이나 젤렌스카 연구인이 갑자기 특사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차 주포 이종호 씨가 3분의 1 체크하고라고 하자 정말로 그 다음날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해 대한민국 최고의 쩐주 김건희 여사님을 만난 사실은 이 바닥에 아주 흔한 우연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님의 계좌를 관리했던 우리 예언자 이종호 씨의 3분의 1 체크하고라는 말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3부 토고는 2023년 2월 24일 DYD라는 화장품 회사에 인수됩니다. 그리고 DYD의 대표 이사는 정창래라는 변호사입니다. 이 정창래라는 사람의 정체는 바로 한동훈과 사원연수원 27기 동기 윤석열과 고양지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믿을만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경찰이 작성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내사보고서에 설명돼 있습니다. 경찰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법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자세히 적어놓았는데 이 10년 전 주가 조작 그래프와 2023년 5월 전후 3부토건의 주가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똑같습니다. 주가가 아주 낮을 때 주가 조작 세력이 주식을 조금씩 사모읍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시기가 오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호재를 언론사에 뿌리며 동시에 허위넷으로 주가를 막 올리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전체 다를 보여드린 것은 고양이 뉴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예. 절반만 보여드렸고요. 여러분, 지금서부터 고양이 뉴스 기억해놨다가 100만 조회수를 넘겨드립시다. 고양이 뉴스 화이팅! 아니죠, 뭐 탄핵 청원이 100만이니까요. 그러니까. 1000만 가야지 조회수. 아, 1000만도 좋아요? 예. 그러면 고양이 탄핵에 뉴스. 완전 스모킹 건이에요, 저거. 예. 어, 스모킹 건이? 스모킹 건이? 센스! 아, 정말. 아, 우리 건희 여사가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하는 일이 주가 조작의 어떤 바람잡이 역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의혹이 전면화되는 시점입니다. 도대체 왜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로 이 여자를 굳이 5월 16일 날 만났어야 됐을까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둘은 아무런 외교적 권한이 없습니다. 특사라고 하지만 외교적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만났어. 만나니까 우리나라에서 변화된 일은 3부토건의 주가만 폭등하는 거예요. 심지어 3부토건은요, 해외 사업부를 그때 철수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왜 저는 3부토건이 참여를 했는지, 그 당시 이제 집권 초기였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아, 이게 또 조남욱과 어떻게 예. 연결이 돼가지고. 근데 뭐 지금 또 조남욱 일가와 3부토건이 또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연관이 돼서 뭔가 보은성으로 네. 국책 사업에 물 밀어주는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정도로 저는 추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선 거죠. 예. 지금 이 내용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이 고양이 뉴스는 좀 너무 비하하기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실제로 이 내용을 굉장히 충실하게 의혹 제기를 했던 방송이 있습니다. 어디냐? 뉴탐사가 1년 전에 젤렌스카가 방한했었을 때 3부토건의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고 그 부분을 짚어냈었어요. 폭등을 했죠. 그것과 함께 보시면
다시 말해서 멋진 해병이라고 하는 단톡방에 나온 그 3부 체크하고라고 하는 그 말과 이게 연결을 시켜준 게 고양이 뉴스인 거예요. 뉴탐사의 보도와 고양이 뉴스의 보도가 함께 실어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임성근이가 이 주가 조작에 계좌를 갖다 빌려줬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전서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면 임성근은 목숨을 걸고 주둥이를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 기자님. 네. 냄새들이 너무나 풀풀 나는데 냄새뿐만 아니라 약간 실체들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요. 네. 3부 내일 체크하고 3부가 혹시 골프 1, 2, 3부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주가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보면 상당히 신빙성 있게 다가오는 뉴스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 있네요. 일단 고양이 뉴스에서는 의혹 제기를 한 거고 저도 네. 이제 사실 방송에서 네. 저 3부 뭐 얘기는 아니었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었지만은 임성근 사당장을 대통령이 저렇게 목숨 걸고 지킬 이유가 없다라는 게 맞습니다. 상식이에요, 이거는. 상식이죠. 근데 저런 국가가 뒤집어질 정도로 임성근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 합리적인 이유가. 네. 그래서 우리가 네. 그 법사위에서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이 물어보잖아요. 굳이 왜 이렇게 당신을 지키려고 하느냐. 모두가 지금 그걸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신은 그 본인한테 물어봤잖아요, 임성근한테. 왜 그렇게 당신을 지키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거. 이거만 이제 해소가 되면 사실 그러니까 엄청난 게 나오죠. 그렇게 대답을 했을 당시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미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 무슨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그 국회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합리적으로 설득될 만한 답변을 준비해서 나왔어야 돼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건 예를 들면 군의 기강과 질서를 잡기 위해서라든지. 사단장이 이 정도의 문제를 직접 책임지게 될 경우에 전체 군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면 법적인 공정이라든지 이런 의미에서 저는 부당하게 지금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임성근이 그런 말을 못 하더라고요. 못 하고 나는 모르겠다 그런 그렇죠? 얘기를 했다라는 건 나는, 얘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의 반자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모르겠다는 얘기를 통해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다시 한번 압박한 거예요. 임성근이 보세요.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그래서 하루 만에 조회수가 150만이 나오는 그런 상황의 그 생방송에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야지 그 부하 직원에 돌이겠습니까? 자기가 진짜 그걸 숨겨준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 제가 예전에 그 포항 그 수해가 있었을 때 이전에 포항 수해가 있었을 때 거기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을 우리 대통령께서 보시고 좀 눈여겨보셨던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 정도로 얘기를 해줘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도 답변을 했어야 된다. 얘기를 해줘야 그게 벗어나는 거야. 앞으로 그런 컨설팅 같은 걸 좀 해주시죠. 네. 그게 야부리 컨설팅. 컨설팅 한 해에 500만 원씩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요. 그럼 위기관리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약간은 짜증나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 얘기는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요를 이렇게 이런 단어를 떠올리시면 돼요. 아몰랑. 아몰랑. 야, 배째라 뭐 이거지. 배째. 요즘 유행어로 하면 이제 아몰랑식 대처법을 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었다라는 저런 뜻이고 그게 이제 저 카톡 단톡방 이 메시지 내용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이종호라는 인물이 드러나면서 이게 이제 김건희와 뭔가 주가 조작의 연관성? 저는 그래서 예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때 뭔가 연결이 돼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최근까지도 영부인이 된 이후에도 뭔가 이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지금 포착이 된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네. 지금 의심스러운 게. 그렇기 때문에 석유주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석유 쪽도 파봐야 돼요. 예, 그것도 파봐야 돼요. 이거 주가 조작 아닌가 제가 제일 먼저 의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터지자마자 블랙홀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이름을 듣고 야 이건 진짜 주가 조작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게 회사가 생긴 지 좀 됐지만은 블랙홀이 흑진주죠. 흑진주잖아요. 네. 석유를 흔히 바다에서 그렇죠. 나오는 석유를 흑진주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펄이라고 하는 게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의 은어예요. 근데 펄은 호재를 말합니다. 호재. 그러니까 이 펄을 잘 만들어줘야 주가 조작이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블랙펄이라고 하면 이거는
숨겨져 있는 혹은 은밀하게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이런 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간판을 주가 조작하는 데라고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전문이라고 하는 걸 이름에 집어넣은 거예요. 아예 대놓고 하는 대놓고. 네, 대놓고 하는 데는 뭐. 그러니까 이 석유공사 이번에 영일만 사건도 것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도 터무니없었잖아요. 그 당시 전황이 우크라이나가 이길 상황도 아닌데 예, 그럼 이게 뭐 가서 재건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근데 전황이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시점에 들어가서 재건을 하겠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윤석열 정권 임기 끝날 때까지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안 끝납니다. 그럼요. 그럼 무슨 가서 재건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뭘 효과를 노린 거냐? 3분 토건. 예. 이거 주가 띄우기 뭐 예. 550배가 떴다고 그래요. 자, 3분 토건은 예. 조남욱 회장의 회사인데 지금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창래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지금 대표를 그걸 인수했다니까요. 3분 토건을. 근데 3분 토건이 르네상스 부지를 팔 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어딘가 알 수 없는 그런 펀드가 와가지고 그 부지를 사요. 엄청나게 유찰이 많이 되는 사람 하루에 10번을 유찰을 시킨다니까. 네. 그래서 값을 똥값 만들어 놓고 그걸 산다고. 그 3부 토건에는 또 그 우리 이낙연 씨의 동생 네, 이계현 있죠? 씨가 네. 네, 대표 이사를 했었죠. 네. 이계현 씨는 모릅니까 이 내용을? 정창래가 누구지 몰라요? 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자,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면 탄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파고 듭시다. 자, 아주 얘네들이 탄핵해달라고 고사를 지내요. 김건희가 받은 화장품과 전통주 책 어딘지 답변 못합니다. 청사 안에 있는 거 확실하대. 야, 확실하긴 합니까? 청사 안에 있는 거는? 책은 있잖아. 버리고 왔잖아. 아니 요즘 SNS 보니까요.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속보 해가지고 예, 김건희 씨 숨긴 채 발견. 숨긴 채 발견. 네, 숨긴 채. 화장품 전통주 책을 어디다 숨긴 거지. 디올백하고. 숨긴 채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예? 비서실장님께서 이렇게 발언을 하셨죠. 디올백은 포장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청사에. 청사 어디에? 어? 5층에? 그래서 가끔 이렇게 그 백 포장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 백을 갖다 감싸는 그런 또 다른 그 일종의 에코백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묶어놓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맞아요. 그거 푸는 건 너무 쉬워. 풀러가지고 가끔 들고 다니시다가 다시 집어넣고 하고 그러는 거지. 아, 이게 궁금하시면 전화하세요. 네. 02-880-7070. 여기도 지금 부속실 가능성에 대해서 함구하고 보안이라고 북한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못 가르쳐준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번호를 다 까져 검색으로 지금 찾았습니다. 자, 말군디 흐름님, 시사독설 성수쌤, 장황 민명성님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꼬리 좀 물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30만 넘어 60만 100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어디 단톡방에 돌아다니는 정보들인데 이거 네. 검색해가지고 다 찾아낸 거거든요. 네. 이거 국가 지금 우리 대통령 실장이 비서실장이 국가 안보라 가르쳐줄 수 없다. 얘기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저렇게 다 털렸잖아요. 예. 이거 국가 안보를 책임진 사람들 다 책임져야죠. 다 저렇게 잘라야 돼요. 예, 구글링만 해도 다 나오는 저런 정보들을 저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저거. 예. 707대가 일단은 대통령 비서실 쪽이네요. 맞아요. 예, 7대가. 근데 뭐라고 확인이 되네. 그거 참 재밌죠. 비서실과 안보실은 아니라고 인정을 했어요. 비서실 안보실 빼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부속실과 경호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근데 부속실에 경호처는 가능... 지금 번호가 예, 5대로 지금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 경호처는 경호처도 아니네. 나오니까. 그러면 부속실밖에 없는데. 부속실로 확인이 된 거네. 강의구. 이 강의구 부속실장이 또 열나 최혜병 특검 때 임기훈한테 전화질 했잖아요. 네. 예. 7월 31일서부터 전화질을 했어요.
이게 보면 7070이라는 그 어감이 상당히 좋고 번호가 좋잖아요. 어감이 그렇죠.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들립니다. 눈을 감고 들으면 천공 천공 이라고. 예, 아무튼 근데 번호가 그렇게 좋다는 건 높은 사람, 힘이 센 사람이 쓸 수 있는 번호라는 가능성이 그렇죠. 당연히 높은 거죠. 머리가 나빠서 그러니까 일반 네. 번호는 외우기 힘든 분. 휴대폰도 네네. 예전에는 뭐 좋은 번호 받으려면 아, 그럼요. 뭐, 예. 뭐 구글이라든지 골드폰이죠. 네. 골드폰. 7070 굉장히 번호가 좋잖아요. 네. 이건 분명히 힘 있는 사람이거나 힘 있는 부서에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저 전화가 대통령 휴가 기간에 전화 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출근하실 분이 아니야, 절대로. 그러니까 네. 누구냐 이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지.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냐 너. 응? 지금 저는 이거 답이 나와요. 이거는 아까 이제 그 고양이 뉴스하고 연결을 딱 지어서 보면은 예. 딱 한 사람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응? 그 임성근 어떻게든 살려야 될 사람이 지금 누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몰라요. 모를 수도 있지. 예, 관심이 없어 사실은. 이 양반은 뭐 계란말이나 김치찌개 주로 이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부인이 주가 조작을 하든지 뭘 조작을 얼굴 조작을 하든지 그 관심이 없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김건희도 이걸 사실은 윤석열에게 얘기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봐야 되잖아. 아 그래요? 이걸 대통령이 알아봐. 어? 사단장 하고 참고서 내가 주가 조작을 했다. 이걸 남편한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아무리 남편이 무슨 가스라이팅이건 무슨 예? 석유라이팅이건 뭘 당했건 간에 그렇게 얼빠진 사람은 없어요. 자기 부인이 지금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맞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을 좀 이렇게 제대로 평가해 주시니까 참 좋네요. 예, 저는 아주 대통령을 어떻게든 살려보자 네. 이런 취지로.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다. 네. 야, 최한욱 이런 스탠스로 가면은 신의 한 수랑 같이 방송할 수 있겠는데? 아, 저 공중파 진출하려고. 곧 MBC 사장 바뀔 것 같아서. 네? 가실 누가? 때 저도 좀. 아, 꼭 바뀝니다. 최욱의 욱하는 밤이. 네. 최한욱의 한욱하는 밤. 김성수 TV는 모의 허위 진술, 모의 위증 퇴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검찰과 한몸이 되어 타인을 음해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퇴출시켜야 됩니다. 모의 진술 퇴치 기금 계좌가 새마을금고에 열려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9002-1991-9453 6. 김성수 TV에서 먼저 이 모의 위증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중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응징하는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